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탈북민 권익 증진, 한반도 통일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기치를 내걸었는데 한국에서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탈북민들의 정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200여 명이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가칭 남북통일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창당이 실현되면 대한민국 1호 탈북민 정당으로 기록되는데 탈북민들은 북한 민주화와 탈북민 권익 수호를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이제는 2300만의 북한 농부들과 탈북자들의 권익을 대변할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감을 했고 또 예고 없이 다가올 수 있는 한반도 통일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포부도 밝히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합창했습니다. 공식 창당을 위해서는 전국 5곳에서 각각 당원 1,000명을 갖춘 시도당을 설립해야 합니다. 남북통일당은 다음 달 초까지 이런 준비를 마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창당 전까지는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와 김은광 NK지식연대 대표 등 한국에서 탈북단체를 이끌고 있는 인사 5명이 공동대표를 맡습니다. 탈북민들의 이 같은 행보는 한국 민주주의 수준을 높일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대화 안 되고 그럼 국민이 판단할 문제잖아요, 그죠? 탈북자들도 이번에 공천도 받았고, 그죠? 또 탈북자들이 스스로 정치단체를 만들어서 정치권에 요구도 하고 결국은 그것이 이제 민주주의의 힘인 거죠. 그런 민주주의에 열려있는 장을 연다는 것은 박수를 보낼 일이죠. 익명을 요구한 한국 정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VOA에 탈북민들의 정치적 움직임이 북한 엘리트층의 신선한 충격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정 인사에 대한 북한 당국의 공격을 우려했습니다. 북한 엘리트도 약간 놀라겠죠. 그렇게까지 하는구나, 창당까지 하는구나, 출마까지 하는구나. 또 다른 입장에서는 그게 결국 북한 체제를 부정하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잖아요. 약간은 조금 지금은 이제 태영호 공사에 대해서 북한이 뭐 비난하진 않는데 그런 쪽으로도 가지 않을까 싶어요. 북한은 앞서 지난 13일 한국 제1야당에 영입된 탈북민 지송호 씨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던 범죄자라고 비난하며 키워준 조국을 배반한 채 월남 도주한 인물이라고 폄훼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